안녕하세요. 만화보는 혁이입니다. 여러분들은 후주후가 징베를 만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징베가 임펠다운에 수감되었을 때 만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바로 출발해 볼까요? 아싸 출발! 만화보는 혁이 998화에서부터 시작된 이 떡밥은 많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였기에 징베와 후주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였지만 1017화에서 밝혀지길 사실 이들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후주후알 징베를 본 것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본 것이라며 이들이 정식으로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저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루피의 동료인 징베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인데 덕분에 떡밥은 고무고무 열매로 넘어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둘이 언제 만났는지 또 후주후의 맨 얼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떡밥을 종결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후주후알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기고 투옥된 것은 12년 전 때문에 이들은 후주후가 수감되기 전에 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지만 애석하게도 12년 전에는 징베가 칠무해에 가입하기 전 즉 피셔타이거를 필드로 해적질을 하던 때입니다. 이 말인즉슨 후주후가 징베를 본 것은 타로크가 된다는 것인데 버기나 미스터 쓰리 같은 약자 축에 속하는 인물들도 임펠다운에 수감되는 형국에 후주후 같은 고위험도 강자가 일반 감옥에 투옥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고쿠알 루피가 탈옥하기 전 임펠다운에서 탈옥을 한 것은 전무후무 금사자시키 단 한 사람뿐이라고 못 박았기에 후주후의 탈옥은 루피의 탈옥 기후가 된다는 뜻인데 징베는 루피의 탈옥과 동시에 정식으로 칠무해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후주후가 칠무해 시절에 징베를 본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가정만을 제외하고요. 만약 후주후가 레벨6에 수감되어 있었다면 즉 이들이 같은 층에 있었다면 후주후가 말한 일방적인 만남도 성립이 되며 이때는 징베가 칠무해를 정식으로 탈퇴하기 전인 그저 잡혀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후주후가 언급한 모든 조건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레벨6에서 징베와 크로커다일 단 두 명만을 해방하였기 때문에 후주후의 탈옥 시점은 검은 수염의 방문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며 브랑류는 검은 수염이 데려간 4명을 제외하고도 많은 죄수가 사라졌다고 하니 후주후가 바로 그 사라진 레벨6의 죄수들 중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저는 이때 얼굴을 비춘 레벨6의 죄수들 중에 후주후가 있었을까 하여 모든 죄수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531화 그리고 581화에서 나온 이 죄수의 하관이 묘하게 후주후와 닮은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주후의 복장으로 커버업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왼뺨의 상처를 제외하고는 귀걸이, 두꺼운 입술 등 굉장히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는데 가장 후주후에 가까운 인물일 뿐 완전히 확신은 할 수 없지만 후주후가 피부과를 열심히 다녔다면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각설하고 후주후의 모든 발언이 성립되는 것은 시기상 임펠다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후주후가 언제 징베를 만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나아가 이 인물이 후주후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